주십시오. 예,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이고 인천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주승중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목사님. 안녕하세요.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역을 맡은 탤런트 이지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속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 최원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주 의젓하네요. 네.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?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? 네. 네. 아, 뭐 손자님도 계시지만 예, 예.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 보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원래 오산학교 출신이세요. 오산학교 출신이시고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이제 민족 정신, 애국 정신 이런 걸 많이 어떤 체득을 하셔서 목사이시면서도 저희가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. 예. 네,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보면 그 신사참배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아까 뭐 위안부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때 징병 문제가 많았거든요. 네.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군사의 숫자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많이 징병을 하지 못하고 이 신사 참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황국 신민의 정신 무장을 해야지만 총을 돌리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신사 참배 운동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거부 운동이 네네 예.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징병을 계속 늦추고 못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 영화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께 네. 보시죠.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 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. 절대로 신사 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.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.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. KBS